지각이야. 어? 어 이게 네. 뭐야? 이게 방에 쓰레기야? 쓰레기장이야 뭐야? 어 누구세요? 에이 시끄럽게. 아 진짜. 아 엄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아 너는 이런 곳에서 냄새도 풀풀 나는데 잠이 오니? 아 결국 엄마가 추울 거면서 말이 많아. 아 진짜 비켜요. 나 밥이나 차리게. 어머 쟤 왜 저래? 아유 진짜 내가 속상해서 미치겠네. 진짜 이게 뭐야? 유르르 얘 또 양말 빨래통에 안 넣고 뱀 허물처럼 벗어 던진 것 좀 봐. 어 냄새. 아 진짜 유르르. 아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. 아유 내 인생 내 인생 아유 내 인생. 우리 가족들은 내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짓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. 내가 집안일 하는 로봇이야 뭐야. 집안일 때문에 속상한 주부 여러분들. 응? 집안일 때문에 쉬는 날도 없이 속상하시죠?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. 청소로봇 넘버 5라면 이젠 걱정 없습니다. 자 어머님들 빨래 많이 하시죠. 넘버5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. 넘버5! 저쪽에 빨래 좀 널어줘! 아 그러면 넘버5가 이렇게 세탁기도 이미 돌렸고 빨래대에 빨래도 널고 있습니다. 설거지, 아이들 방 청소, 그리고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집안일 로봇만 구매하시면은 어머님들도 이제 집안일에서 벗어나 멋진 호캉스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! 그래, 저거야! 어, 손님 어서오세요! 로봇 청소기 구매하러 왔는데요. 로봇 청소기요? 아오,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. 제품 보면서 설명해드릴까요? 아, 아니요, 그냥 바로 살게요. 성질도 급하셔라! 위험할 수 있으니 이것만 딱 설명해드릴게요. 이 집안일 로봇은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뒤에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우리 집 보안 시스템이니 도둑이 들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. 오, 알겠습니다. 호호호 재밌다 재밌다. 가슴이 막 벌렁벌렁 대르네. 자, 모두들 주목. 여기 보세요. 에. 저 오늘부터 집안일에서 벗어나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. 저 앞으로 찾지 마요. 여보!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밥은 누가 차려줘? 맞아요 엄마! 내 방 청소는 누가 해요? 아이 엄마가 없으면 내 준비물은 누가 챙겨주는데요? 다들 본인이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네. 어차피 우리 가족들은 내가 밥하고 청소하는 기계처럼 보이죠? 그래서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. 자 나와라! 면 넘버 파이브! 안녕하십니까? 집안일 로봇 미오 넘버 파이브입니다. 자 이제부터는 이 미호 넘버 파이브가 집안일을 할 거예요. 저랑 똑같이 닮게 디자인했으니까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야. 난 그럼 이만! 응? 이 로봇이 집안일을 한다는 거야? 아, 뭐 그렇다는데? 그러면은 집안일 하나 시켜볼까? 그 미호 넘버 5 혹시 요리 좀 해줄 수 있을까? 알겠습니다. 일단 집안일을 하기 전에 단미호 씨 집의 구성원들을 체크해야만 합니다. 모두들 앞에 나와주셔서 저에게 지문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아이 그런 거 귀찮고 아이 빨리 요리나 해. 맞아 나 배고프단 말이야. 알겠습니다. 우와 엄마보다 요리 솜씨가 좋은 거 같은데. 엄청 맛있어. 야 생각보다 집안일 로봇 엄청 쓸만하잖아.
이번엔 청소 좀 부탁할게. 우와, 진짜 청소 잘한다. 이거 진짜 짱이다. 이제 우리 집안일 걱정은 없겠어. 없겠다. 응. 야, 근데 저기 저 로봇 저 옆에 저 빨간 버튼은 뭘까? 그러게. 한번 눌러보자. 막 청소 빨리하기 버튼 그런 거 아닐까? 그래, 눌러볼게. 보안 시스템 가동. 보안 시스템으로 변신 완료. 담요 집에 가족 구성원이 아닌 침입자 두 명 발견. 즉시 제거한다, 제거한다. 에? 뭐야, 왜 그래? 우와, 아빠 좀 망쳐요. 일로 오라고요. 왜 그런데? 일단 와. 왜 그런데? 앉아. 침입자를 제거한다. 야야, 저게 도대체 뭐니? 안 되겠어요. 갑자기 저렇게 변신해서 우리를 공격했다고요. 침입자 발견. 제거한다. 왜 이렇게 죽는 건가? 내 정신 좀 봐. 지갑을 두고 왔네. 어? 뭐예요? 엄마! 아니야, 제거할 필요 없어. 알겠습니다. 아빠, 제가 잘못했으니 저 로봇 팔면 안 돼요.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. 이제 제가 제 방 청소 잘할게요. 제발요. 엄마, 설거지도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저 로봇을 그냥 다시 갖다 버려요. 여보,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.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저런 무서운 로봇 쓰지 말자. 뭐, 우리 가족이 그렇게 집안일을 도와준다니까 이제 저 로봇은 필요 없겠네. 알겠어요, 팔게요. 그 대신 말한 거 꼭 약속 지켜요. 반대, 이 더러운 로봇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